26만 38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상신전자입니다. 상신전자, 은,는 동사는 가전제품의 전자파, 노이즈,를 제거 또는 감쇄하는 에미, 일렉트로 매그네틱 인터피런스, 필터를 주력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에미 필터와 함께 원재료와 생산 공정이 에미 필터의 코일과 유사한 리액터 일부 생산하고 있음. 가전기기, 신재생에너지 및 전장 부품의 고효율 제품이 확대 적용될 경우 기존 에미 필터 시장 외 리액터 시장이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전자 부품 전문 업체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미, 일렉트로 매그네틱 인터피런스, 필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음. 대시 전력 변환과 에너지 절감 부품인 리액터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기와 에너지 저장 장치, S. 를 통해서도 매출이 발생함. 대시 노이즈 필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중국 및 베트남 소재 법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 LG전자와 삼성전자임. 재무 대시 전방 가전산업의 생산 증가로 노이즈 필터 및 코일 등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중국, 미국향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김해 물류창고 화재에 따른 재해 손실 발생으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전기차 시장과 에너지 산업의 성장으로 리액터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전방 가전산업의 부진에 따른 노이즈 필터, 코일 등의 수요 감소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2월 19일 기준 장마감 상신전자의 시가총액은 49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상신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13위입니다. 상신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1424만 4718주입니다. 상신전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상신전자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4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2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2배, 25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번 지역원, 31억 원, 1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번 지역 원, 21억 원, 21억 원입니다. 상신전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7번지 04% 쌓인이고 유보율은 438.1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2.17이며 전일 대비해서 7.85마이너스 0.3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22이며 전일 대비해서 0.19마이너스 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신전자의 2022년 12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415원보다 2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신전자의 종가는 3440원이며 주가가 상신전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신전자의 종가는 3440원이며 주가가 상신전자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상신전자는 거래량 38,34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5,033주, 삼성에서 3,443주, 유한타증권에서 3,001주, NH투자증권에서 2,920주, 대신에서 2,76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49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4,02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938주, NH투자증권에서 1860주, 삼성에서 152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20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상신전자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